아, 오늘 그 저희 나락 비는 데서 우리 그 남도 국악제에 나가시는 그 연수바신이라고 들판에서 한번 하시겠답니다. 지난해 전국 국악제에서 전국 2위를 하셨다니까 실력이 확실히 남다르죠. 맞습니다. 구성진 노랫가락처럼 다양한 게 우리네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특별한 삶을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야? 어머! 당나귀잖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당선생이시죠. 가만있어요. 저거 당나귀고, 예. 요거는? 호랑말이요. 호랑말, 요거는? 당나귀요. 당나귀요? 예. 근데 어디 뭐야? 지금 행군 중에 행군? 아, 읍내 갔다 와요. 읍내는 왜? 당나귀 그 초코파이 주려고. 당나귀가요? 예. 아, 참 이거 개풀 뜯어 먹는 소리 들어봤어. 당나귀 초코파이 먹는 건 처음 들어봤네. 진짜 당나귀 이게 먹어요? 예. 어? 오, 초코가 제일 좋아하는군요. 야, 그럼 얘네들도 군대 갔다 온 모양인데 그러면 초코파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댁은 어디세요, 저게? 저 상충턱에 있습니다. 저기요? 예. 그럼 얘네들 집도 거기 있겠네요? 예. 어, 그래, 가자, 가. 가자, 가자. 야, 가자. 이 녀석 이름은요, 성격이 명랑해서 명랑한 당나귀, 명귀인데요. 정말 이름값을 하더라고요. 카메라 좋아하네요. 명귀. 해발 300m 산자락. 바로 이곳이 당나귀와 조랑말의 보금자리입니다. 당나귀 판이네, 당나귀 판. 통나무의 황도국으로. 야. 근데, 예. 근데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예. 결혼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근데 왜 혼자 사죠? 아, 내가 애들 좋아해서. 그 아, 가족들은 읍에 있어요. 읍내에 가족 누구누구 있어요? 아, 집 안식고하고, 네. 그 고등학생 아들하고, 중학생 딸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마 선생 또 들어왔어요. 야, 집안에요? 마 선생. 하루가 멀다고 제집 드나들 산다고 그래요. 드나들지 마세요. 강아지도 아니고 저렇게 많이. 여기 마구간에 우리가 들어온 것 같잖아요. 진짜 눈치 없어, 나. 주인이 사시는 데고, 마 선생 댁은 저 밖이래. 마 선생 나가보시죠. 오, 네? 사실 주인분은요, 읍내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오, 진짜 나가네요, 또. 별리니까 금방 나갔대. 네, 당나귀가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그 모습이 예뻐 보여서 매일 여기서 지낸다고 그러면서. 아. 뭐야, 뭐야? 야. 어? 아이, 선생님 부를 건데 다. 야, 아, 저 녀석들 초코 과자 먹고 배까지 먹고 단 건 다 좋아하나 봐요. 금세 다 먹었어. 아니. 얘들 먹는 거 보니까 정성을 잘 먹었다. 와. 그리고 한쪽도 모두도 먹었지만요. 어찌나 맛있게 먹든지 보기만 해도 배부르더라고요. 아니, 진짜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떻게 당나귀하고 조랑말 이렇게 키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 TV에서 당나귀가 나왔는데요. 네. 너무 키우고 싶어 잠을 못 잤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그냥 4년 됐을 겁니다. 그 서울 생활 하시다가 예. 다시 고향에 내려오셨는데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린 시절 추억 때문에 그 동무들하고 놀던 추억도 있고 부모님하고 살던 추억이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어린 시절 함께했던 동무들은 이젠 없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밭 당나귀를 얻었습니다. 이번. 자, 영광스럽게도요, 저는 영광에서 저도 당나귀를 타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금만 가자. 네, 조금만 가. 미안해. 아니, 미안하시대. 아, 미안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안 가요. 친구 좀 봐줘라. 조금만 봐줘라, 응? 조금만. 그 녀석이요? 내 팔짱으로 가시다. 야, 보더라고요. 아, 자, 당선생. 야. 아무나 태워주는 게 아니네요. 내가 소개하는 게 4년 됐다면서요? 예. 이게 뭐가 제일 느낌이 와요? 아, 야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친한 친구 같아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내려오셔서 예. 좋은 친구 예. 명기를 가졌네요. 예. 앞으로도 당나귀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야, 정말 좋은 곳이군요. 오, 이번에는 또 어딜 가시나요? 네, 이번에는요, 수평선이 쫙 펼쳐진 풍경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오. 이야, 이런 데가 있어요. 이곳은 지푸른 바다 아름다운 낙조가 한눈에 들어오는 백수 해안도로인데요. 푸른 바다로 떨어지는 붉은 태양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절로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